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한 천개의 골목. 역사의 발자국을 따라 떠나는 멋진 시간여행이 기다립니다. 근대와 현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대구 근대로의 여행. 함께 걷는 즐거움이 가득한 대구 중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로부터 달구벌의 중심지였던 대구 중구. 일제 수탈기의 역사 속에 네 개의 읍속로로 남은 대구 읍성의 흔적을 따라 역사의 숨결이 전해집니다. 조선시대 영남 지역을 관할하던 경상가명. 영남 유림의 역사를 간직한 향교 대성전. 삼국시대에 조성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토성인 달성토성. 일제강점기 국제보상운동을 기념하는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 최초 학생운동의 정신이 살아있는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에 이르기까지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해주는 도심 속 역사의 정원들을 거느며 잠시 시간을 내려놓습니다. 근대음악의 선구자 박태준의 동무생각에 탄생한 청나언덕.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에 함께하는 청나언덕에서 근대로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근대 서양주택 양식을 보여주는 선교사 주택들은 의료선교박물관으로 개방돼 100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3일 만세운동길로 이어지는 달아진 계단마다 애국의 발자국들을 되새기며 내려서면 영남 최초의 고딕 양식 건물인 계산성당을 마주하게 됩니다. 민족 시인 이상화 선생과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한 서상돈 선생의 소박한 고택을 지나 계산예가를 거쳐 조선으로 귀화한 명나라 장군 두사충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뽕나무 골목을 돌아서면 대구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고딕 양식의 제1교회에 이르게 됩니다. 김원일의 소설 마당 깊은 집의 배경이 됐던 장관동과 종로 화교거리, 여성 국제보상운동이 시작된 곳으로 해방 후 대구 최고의 부자들이 살았던 진골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근대로의 여행은 대구 근대 역사관에 이르러 그 정점에 다다릅니다.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순간들과 대구 100년의 이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중구의 근대골목은 드라마 촬영지로도 각광받으며 한류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음과 낭만, 축제가 넘쳐나는 거리. 최신 유행을 이끌어가는 쇼핑 1번지 동성로. 패션 주얼리 전문타운이 자리한 한국의 티파니, 교동 귀금속 거리. 화려한 모터쇼가 펼쳐지는 남산동 자동차 부속 골목. 남산동 인쇄 골목. 대구의 매운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동인동 찜갈비 골목. 덕산 떡전 골목. 향촌동 수제화 골목. 인교동 오토바이 골목 등 중구의 곳곳에는 명물 거리가 가득합니다. 특히 350년 전통 한약시장의 역사를 이어오는 약전 골목은 해마다 양녕시 한방문화축제를 열어 우리 한약재의 우수성을 알려오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이 행차했던 순종황제 억압길, 북성로 공구 골목의 역사와 애환을 담은 북성로 공구박물관, 젊은 예술가들과 지역민이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되고 있는 북성로, 조선시대 3대 시장의 하나였던 서문시장, 고 김광석의 삶과 음악을 다시 그려내고 있는 방천시장 김광석길, 문화와 예술이 출렁이는 봉산문화거리, 대구 10경 중 하나인 건들바위, 도심 속 오아시스와 같은 힐링공간, 남산 화원 둘레길 등 중구는 걷고 싶은 거리로 가득합니다. 걸음마다 되살아나는 역사의 숨결 속에 문화예술이 꽃피는 거리. 근대와 현대가 함께 살아 숨쉬는 걷고 싶은 문화감성 도시. Very good. 좋아요. 굿. 최고예요. 골목투어 최고. 좋았습니다. 근대로의 여행 대구 중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